사람들이 살면서 도움을 네.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제 나를 반드시 도와주는 귀인을 네.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네, 있죠. 어떤 법이에요? 아, 그거는 진짜 두 가지 종류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 해를 피하는 사람은, 해코지할 사람은, 나치 누구 말대로 등칠 사람은 진짜 엄청 잘해줘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반대구나. 반대예요. 진짜 막말해서 나치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나치 엄청 잘해요. 막 사다주고 보살림 하고서 막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엽고 그 사람은 나를 등치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의외로 좀 묵묵하게 가시고 남모르게 은근히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남모르게 그런 분들은 남모르고 그리고 나하고 사대가 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연이 있어야 돼요. 궁합도 맞아야 되고 인연이법이 있어야 돼요. 인연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돼요. 궁합이 있어야 돼요. 놈도. 저처럼 막 저랑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좋은 거구나. 그렇죠.